안전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1번 국도는 그게... 저기 이사라, 잠깐. NCPD에서 써준 대본 그냥 읽지 마시고요. 솔직히 말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게임 놀이터입니다. 일단 말도 많고 버그도 많은 플스 버전으로 사이버펑크를 계속 이어서 진행합니다. 자, 이블린을 이전 회에서 구출했고요. 자, 버그 때문에 살짝 고생하면서 플레이를 했습니다. 약간 끊기기도 하고요. 자, 이블린을 걱정하는 주디. 근데 부드 보이즈랑은 어떻게 연락하려고? 왜, 걔들한테 이블린을 넘겨줄까봐? 그런 건 아니야. 처음엔 널 영 못 믿었지만 네가 이블린한테 복수할 생각이었다면 진작 했겠지. 그럼 뭘 걱정하는데? 그냥 일이 잘 안 풀리면 어쩌나 해서. 계획은 있어? 주위에 물어볼게. 연락 좀 돌리고. 아무튼 부도 보이진 놈들이 자기 구역에 막 들어온 사람을 믿을 리는 없으니까 연락할 방법을 아는 사람은 있겠지. 그래, 잘해봐. 잘 되면 좋겠다. 고마워, 주디. 아니, 그래. 내가 고마워. 이렇게 이중 생활을 클리어했습니다. 좋은 사람이야. 나도 좋은 사람이라고? 이블린은 사람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법을 몰랐어. 아마 너를 조금 더 잘 알았더라면 그랬다면 또 모르지. 상황이 많이 달라졌을 수도 있고. 로봇에도 취미가 있는지 몰랐네. 이야, 이거 진짜 대박이네. 이걸로 스트레스를 푸는 건가? 하루 종일 하드코어 포르노를 튜닝하고 나서? 무리도 아니지. 자, 로봇도 재밌는데? 관심을 가지는 주 이거 무슨 고대 박물관 같은데. 그럼 네 집처럼 편안하겠네. 취향 괜찮네. 한 가지만 빼고. 그게 뭔데? 널 바라보는 눈빛. 모르는 척할 생각하지 마. 너도 엄청 물러졌잖아. 느껴진다고. 자, 이렇게 아파트를 떠납시다. 우리 캐릭터가 성장했군요. 테크 능력. 공학. 웰컴 투 퍼시피카. 살짝 옵션에서 그래픽에서 그 두 가지를 좀 꺼요. 살짝 선명해진다고 합니다. 이상한 사람이다. 이상한 사람이다. 안녕? 안녕? 어? 밖에 비가 와. 사람들은 우산도 없어. 비를 그냥 홀딱 맞고 있어. 여기 근처 살아봐? 왜? 원하는 게 뭔데? 뭘 그렇게 쳐다봐?
이제 미스터 헨즈와 통화를 하자. 왜? 어쩐 일이야? 부드보이즈의 수장을 만나고 싶은데 도와줄 수 있나 해서. 좋아 좋아.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버리네. 근데 그건 마만 브리지시잖아. 말을 전하는 게 쉽진 않다고. 너라면 다 연결해줄 수 있는 줄 알았는데. 하하! 말하는 게 또 가방 사달라고 징징대던 세 번째 마누라가 생각나네. 마만 브리지? 무슨 사이비 종교에서나 쓰는 가명 같네. 나야 모르지. 만나서 물어볼 일이 없었으니까. 뭐 어쨌든 다들 그렇게 불러. 진짜로 무슨 종교적인 의미가 있을 것 같진 않아. 부드보이즈는 자기들 IT 전통을 대충 갖다 쓰고 나거든. 그럼 그쪽이랑은 정말 일 안 해? 간부나 사제 같은 놈들이라면 안 했지. 존나 자존심이 하늘을 찌르셔서 미천한 놈들이라면 말도 안 섰거든. 근데 정 원한다면 여기저기 물어봐서 자리를 마련해 볼게. 우선 자세한 내용을 좀 알아야겠어. 미안, 개인적인 거라. 하! 거참 존나 도움되네. 놈들이 찾는 걸 가지고 했거든. 뭐? 부두부이지에게 물건을 팔겠다고? 잘 들어. 걔들 그런 거 필요 없어. 사지도 않아. 지들끼리만 논다고. 자기들만의 연락체, 기술, 네트워크가 따로 있어. 뭐, 그래도 굳이 하겠다면. 알았어. 알아보고 뭐 좀 찾으면 연락할게. 브이, NCPD에 사이버 사이코 신고가 들어왔어. 그래서 간만에 순찰대를 보냈나 봐. 그런데 몇 시간째 아무런 보고가 없어. 짭새들이 무서워 튀었거나 아니면... 어쨌든 가서 확인 좀 해줄래? 부탁 좀 할게. 자, 이제 미스터 헨즈가 전화할 때까지 다른 단서를 추적하자. 오, 사람이 막 쓰러져 있어. 등에 대구경 탄환에 의한 총성 맥버거스. 자, 이렇게 조사 스캔하면은 돋보기 모양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뭐야 저 녀석들. 오, 나쁜 놈이잖아. 아, 수고냐. 이제 찾으러 간다. 오, 찾았는데. 성광탄. 소리 다 들린다. 여태 다 듣고 있었어.
갑자기 저기 갑자기 죽는데? 버그가 장난이 아니야. 차들도 없어지고 갑자기 갱단들이 다 사라졌어. 와, 오 마이 갓. 좋은데 무슨 소리 안 들려? 퍼시피크가 너한테 똥꼬 좀 빨아달라고 하잖아. 그래, 뭐 알아냈어? 네가 말한 대로야. 네가 뭘 팔려고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물건에는 관심이 없대. 대신 걔들이 처리할 일이 좀 있다길래 널 추천해뒀어. 일만 똑바로 처리하면 브리짓을 만날 수 있을 거야. 뭘 맡기려는지는 모르고? 왜? 듣고 아니다 싶으면 안 하려고? 자세한 내용은 연락처에 전달해줄 거야. 나도 아는 게 없어. 그놈이 말하는 정보를 들을 때마다 돈을 내야 할 것만 같은 분위기였거든. 좋아. 그럼 누굴 만나야 돼? 슬론에 있는 예배당 안에서 재단을 찾아. 그럼 누군가가 널 알아보고 인사할 거야. 좀 소름 돋긴 하겠네. 알았어. 고마워. 어우, 진짜 뭔데? 예배당으로 가래. 자, 지도를 누르자. 이렇게 멀어. 오 마이 갓. 못 풀겠다.
빠른 이동이 가능한 지역으로 가야겠죠. 여기네. 여기 목적지 선택 워프하자. 빠른 이동. 시피카이 잘 왔어. 소문 참 빠르네. 방금 도착했는데. 사업은 이렇게 하는 거거든. 너 보자. 자, 그럼 예비당으로 들어가 볼까요? 과연 누가 기다리고 있을까? 기대되는 거. 문이 어디 있지? 아니 이 게임은 무슨 그래픽에 다 온 열정을 부었어. 버그나 잡지. 그냥 마음대로 돌리면 안 되지. 숫자가 많은데. 우리 아직 퍼시픽에 있잖아. 아니야. 뭐 뻑뻑 터져. 뭐야? 사람이 죽어 있어. 저기다. 뭐하냐? 머리를 써본 적이 없어서 뇌가 아예 굳었냐? 어떻게 들어가지? 교회가 열릴 때까지 기다리라고? 시간을 타임스킵을 해야지. 뭐 지금 시간을 걸릴 수 없다고? 뭐가?
있는 사람인 것 같은데 그냥 지나가려고 했지. 자, 기다리자. 사이비 정도야. 다들 기도를 하고 있는데. 사이비 정도야. 네가 위지 기다리고 있었어. 어떻게 알아본 거지? 헤어스타일 때문인가? 네가 퍼스피카에 발을 디딘 순간부터 보고 있었어. 혹시 길이라도 잃을까봐? 뭐 비슷하지. 왜 장례식이 열리는 곳에서 만나서 구한 거야? 무서워할 거 없어 외지. 네 장례식이 아니야. 네가 내 연락책인가? 드디어 무슨 일인지 들을 수 있는 거야? 난 그저 전달하는 사람이고 자세한 건 꼭 알려드릴게. 퍼시피카에선 흥미롭게 사업을 운영하네. 이름도 뭣도 모르고 말이야. 아는 게 없잖아. 네 이름을 알지. 그동안 주신 혼자 왔나 확인하는 거야? 아니면 계절을 어떻게 했는지? 이건 무슨 테스트야? 우린 오래 알고 지낸 사람하고만 이래. 선수 천사다. 하지만 우린 널 몰라. 누가 죽은 거야? 이번 작업이랑 관련 있어? 우리가 너 때문에 장례식을 열었다고 생각하는 거야? 브리짓을 만나고 싶은데 여기 있나? 아니, 교차로에 있는 쇼핑센터를 보면 청육점이 있어. 거기로 가. 가서 플래시드를 찾아 자세한 걸 알려줄게. 자, 이제 청육점으로 다시 향해야 돼. 내가 크레오르는 잘 못해서. 참 재수도 없네. 하필 크레오르를 몰라서. 정말 이런 데서 고기를 판다고? 진심이야? 플래시드를 찾아왔어. 플래시드,
Gare isit la. Do do ti pi ti ma. C'est au même. Continuez. Placide, gardez-la. Oh, Moti. Flashy들? 대장을 만나고 싶은데. 무슨 일이지? 너희 얘기를 들은 게 있거든. 부드보이즈 최고의 넷 러너라면서? 소문엔 말이야. 너희가 네트워크에서 뭐 하는지 아는 사람이 없더라고. 말이 많군. 최첨단 블랙소프트를 다루고 기업의 데이터를 훔치고 네더치와 전쟁하지만 아무도 닭고기 얘기는 없던데? 그거 기른 거지? 쇠고기를 파는 건 불법으로 하는데 6년 동안 조류 독감이 돌았잖아. 근데 이제 갑자기 병균이 사라지기라도 했어? 이건 안 팔아. 용건이 뭐야? 예배당에서 널 만나면 된다던데. 미스터 헨지가 보냈어. 용병이 필요하다고 하던데. 오 마이 갓. 닭을 처리하는데 진짜 같아. 따라와. 파시피카. 논쟁의 온상이자 도시 안에 또 다른 도시죠. 분노대요. 이쪽이요. 존에나 빌라. 아니면 루세파시피카. 낱낱이 살펴. 파시피카 용을 환영한다. 자, 새로운 주요 퍼시피카라고 합니다. 퍼시피카는 잘 아나? 아니, 너희가 외지인한테 어서옵쇼 하고 반겨주지는 않잖아. 신도시가 계획돼 있었지. 기업 놈들이 돈을 쏟고 갔다. 폐쇄 순환이야. 기업이 양떼에 돈을 먹이고 양떼는 기업에 돈을 뱉어내지. 여기 물건들은 전부 기업 돈으로 만드지. 지금 우리 관심사는 짐, 그랜드 임페리얼 몰이다. 퍼시피카의 추악한 탄핵의 성전이지만 완공되지 못했어. 지난주까지만 해도 버려진 곳이었다. 지금은? 애니멀 놈들이 안에 둥지를 틀었어. 기에탈. 걱정 마. 루시안. 나는 플라시드. 네, 플라시드! Bring us out a pilot. 그래, 나중에 올게. 에, 시선. 에, 에. Sorti sous toi, toi, moi. Merci. 계속 기다릴까? 어서 할머니. 야시, 삐치네. 받으세요. 오빠 빚으에 옐로티게리 비말. 그럴지도요. 하지만 이건 받으세요. 거제를 사용할게요. 메시. 맞아. 거의 다 왔어요. 라시! 오케요미미? 오늘은 안 돼. 미 오데지! 나중에 에밀리. 안 잊었어. 꺼져 백수 새끼야. 족제비 같은 새끼.
애니멀과 싸워본 적 있나? 그래, 몇 번 있지. 짐에서 애니멀을 몰아내라고? 완전히? 그러려고 날 불렀어? 곧 전부 알게 될 거다. 이상한데 놈들이 왜 여기 있어? 퍼시픽의 한가운데 지원도 없이? 달랑? 여긴 너희 구역이잖아. 경찰도 무서워서 안 오는 곳인데. 도발하는 건가? 일부러 여지를 주는 거 아니야? 짐 밖으로는 안 나와. 안에 몇 명이나 있는데 그래? 30명, 그 이상일지도. 다 왔어. 여기서 얘기하지. 앉아. 브리짓은 언제 볼 수 있지? 일부터 끝내. 그게 먼저다. 갑자기 이게 뭐 하는 짓이야? 그래도 귀 터지게 떠들어대지는 않을 것 같네. 아무래도 너랑 친구 먹기는 그런 것 같은데? 말이 통해야지. 난 상관없다. 이블린 파커, 들어봤어? 우리 쪽은 아니다. 너희랑 같이 일한 적도 있어. 그냥 니네 애들을 보내면 되는 거 아니야? 우리 방식이 아니다. 그래서 그게 잘 먹혔어? 그랬지. 딱히 나쁘진 않았어. 네 크롬 주술사가 빅터인가? 빅터랑 아는 사이야? 그건 아니야. 하드웨어가 개판이야. 교체해야 할 거다. 이젠 리퍼다 행세까지? 그게 다 무슨 상관인데? 지금 겁주는 거야? 네가 적합한지 확인을 해야 돼. 이 집 제작사가 없는데 무슨 집이지? 그거 빼고 다른 건 괜찮아? 신경망 문제, 뇌파 불안정, 다른 문제도 있고. 그래도 실격은 아니잖아? 무슨 집인지 대답해. 그 집이 문제야. 그래서 브리짓을 만나려는 거지. 전에 이런 거 본 적 있어? 그건 왜? 어차피 이건 망가진 것 같은데. 머리에 총알이 박힌 후론 작동을 안 해. 됐지? 그래. 근데 내 경험이나 기술 같은 건 묻지도 않네. 여긴 기업이 아니다. 면접은 없어. 넌 그저 일 하나만 처리해주면 돼. 안에 들어가서 뭘 하면 돼? 저 벤이다. 20시 35분 07초 그리고 3초 뒤에 퀵. 저 벤이 어디서 왔는지 알아보는 중이다. 저거 개조한 티가 팍팍 나는데. 그런 걸 굳이 말해야 하나? 단서를 끼워 맞춰보려는 거야. 전부 다 직접 녹화한 거야? 그래, 지역 카메라 신호나 기업 위성까지 전부 확인했지. 집 내부 상황만 모른다는 거지. 최신 장비나 근육쟁이들이 쓸 건 아닌 것 같은데. 놈들이 벤을 감시하고 있어. 분명 뭔가 중요한 거 있지. 심박수가 또 떨어졌어. 문 닫아. 좀 쉬었다 할까? 누가 널 찾는 모양인데? 저쪽에서 처리할 거다. 집중이나 해. 애니멀이 중요한 게 아니지? 놈들은 그냥 힘쓰는 역할이고. 넬 러너 장비에 벤을 가진 사람이 고용한 거잖아. 그래서 누군지 알아보려고 날 불렀나? 그래, 벤부터 조사해봐. 들키지 말고 상황만 파악하라고. 레저 아르가 동기화됐어. 우리 서브넷이지. 왜, 뭐하러? 넌 이제 내 분신이야. 네가 보고 듣는 게 아르가를 통해 나에게 전달되지. 내가 짐으로 안내해주지. 머리성 목소리가 하나론 부족했냐? 참 잘하는 짓이다. 안에 있는 넬 러너가 누군지 알아? 왜 온 건지도? 그걸 네가 알아내야지.
날 감시하시겠다. 이렇게 못 믿어서야. 뭐 됐어? 그리고 또 알아둘 건? 짐 근처에 우리 애들이 있다. 걔들이 들어갈 방법을 알려줄 거야. 돈은 얼마나 줄 거야? 그리고 언제 받을 수 있어? 핸즈 언론은 돈이 문제가 아니라던데. 짐권을 처리해. 그럼 네 문제는 브리지시 해결해 줄 거다. 그땐 그랬지만 적재에 들어가서 총알받이가 되는 거라면 얘기는 다르지. 그럼 요금이 훌쩍 뛴단 말이야. 생각해보지. 장담은 못해. 알았어. 이 일만 잘 끝내면 브리짓을 만날 수 있는 거지? 그래. 복도 끝에 있는 출구로 내려가. 알아서 통과시켜 줄 거다. 이제 가봐. 왜 이름이 부두보이지야? 부두교 신자도 아닌 것 같은데. 몰라. 우리가 붙인 거 아니야. 당신들끼리 쓰는 이름이 따로 있어? 말해줄 생각이 없다는 거지? 그래, 그럼. 외지인한테 썩 친절한 동네는 아닌가 봐? 너 같은 사람 눈에 띄어. 그래서 조심하라고? 똘똘하군. 우리 만나는 거 브리짓도 알아? 아니면 당신이 혼자 주선한 일이야? 때 되면 보스랑 만나게 해준다고 했을 텐데. 야. 듣고 있어. 왜? 안정성을 확인할 거다. 이쪽 연결은 문제 없나? 그래, 대충. 자, 그럼 여기까지 오늘 플레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